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최대 명절 춘제 연휴 동안에도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했던 중국. 백신 정책에도 힘을 쏟으면서 수출까지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최대 수출국을 꿈꾸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작 자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100명당 3명인 수준인데요. 왜 그런지 김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에도 한산하기만 한 하얼빈 도심.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은 거리에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달 하얼빈이 있는 헤이룽장성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카페나 여가시설 등 일부 영업장이 봉쇄됐습니다. 춘절 연휴 특수를 맞아 북적여야 할 하얼빈시 향방구의 한 백화점 식당입니다. 하지만 여길 보시면 모든 식당들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문을 닫는다는 표지를 걸어두고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商场反正还是有些影响，暂时就是前一阵没啥人，但是我感觉今年应该还可以。 코로나 장기화로 강력한 방역 조치에 나선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백신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내수용보다 수출량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입니다. 중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추가 백신 접종 신청을 받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很多个人来吃饭，我必须得要，还是我不知道个人来他们有没有病。戴口罩那个没有100分安全。现在呢，我不知道在哪儿可以打疫苗，和那个哪种人员可以打疫苗，我查一下。 하지만 정작 자국민이 백신에 갖는 인식은 좀 다른 상황. 중국산 백신 효능에 대한 불신과 최근 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 사태 등이 겹치면서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국민은 의료진과 공공운송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4천만 명 정도가 접종했는데 인구 100명당 약 3회분 접종에 불과할 정도로 접종 상황도 더디기만 합니다. 有一些觉得副作用太大，所以不敢打。 신청하면 맞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마 물량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백신 홍보와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정작 자국에서 불고 있는 백신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